자, 왕위를 되찾고 당당히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치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농양자매, 장녀, 동성결혼 금지, 귀족의 행포 엄단 등과 같은 조치가 들어있는 교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선왕의 개혁의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왕이 되고 권력을 차지한 만큼 원나라 조정의 움직임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충렬왕의 애첩이었던 숙창원비 김씨의 처소를 찾아가서 며칠씩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숙창원비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충렬왕이 사망한 게 1308년 음력 7월 3일인데 음력 10월 8일 충선왕이 김문현의 집에 행차를 했고 이때 충선왕과 숙창원비가 오랜 시간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문현은 바로 이 숙창원비의 오빠이지요. 충선왕이 고려에 오자마자 한 일이 아버지의 애첩 숙창원비와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 숙창원비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긴 했나 봅니다. 고려사에 숙창원비가 밤마다 교태와 아양을 많이 떨어 왕을 미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숙창원비야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신이 권력을 갖는 것이니까 충선왕을 유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인데요. 그녀를 먼저 찾은 것은 충선왕인 것이니 충선왕이 숙창원비에게 푹 빠졌음을 알 수가 있네요. 충선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김문현의 집을 드나들면서 숙창원비와 사통을 하니 이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자, 이에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하며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관리들의 비행과 비리를 바로잡는 업무를 하던 우탁이 흰옷을 입은 채 도끼를 쥐고 집단을 짊어진 채 궁궐로 들어와서 지부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을 읽어야 할 이 근신이 상소문을 펼쳐놓고 감히 읽지 못하니 우탁이 경은 근신이 되어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건만 임금의 폐륜을 바로잡지 못하고 악으로 인도하니 그 죄를 아는가 하며 소리를 쳤고 이 말을 들은 이 근신들 그러니까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우탁은 계속해서 충선왕에게 부왕이 총애하던 후궁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충선왕은 숙창원비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숙창원비에게 봉작을 더해 아예 숙비로 삼아버리죠. 당시 충선왕은 숙창원비 그러니까 숙비에게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서 매년 10월 15일에 열리는 국가행사인 팔간회까지 중지시켜버리죠. 원나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탓인지 충선왕은 고려의 풍습보다는 몽골의 풍습을 더 따르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몽골에서는 이 아버지나 형이 죽으면 그 아들이나 동생이 그들의 여인을 물려받는 풍습이 있었으니까요. 숙비의 오빠 김문현은 어려서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을 한 인물인데 숙비가 충선왕의 아버지 충렬왕의 총애를 받을 때 벼슬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을 때 송방영과 왕유소 등이 공주를 제거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라는 것을 원나라에 고발을 해서 충선왕이 다시 집권을 한 후에는 원나라로부터 신무장군 진변완호의 언양군으로 봉해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또 충선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자,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충선왕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 제한대국 왕숙에게 고려의 치세를 대행하게 하고는 그 자신은 원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랜 세월 원나라에 머물러 있었으니 원나라가 더 편했던 것이죠. 이렇게 충선왕은 원나라에서 고려를 다스리는 전지정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려의 신하들은 왕에게 유너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원나라로 달려가야만 했고 또 임금이 쓸 물품을 원나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고초가 말로 다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렇게 왕의 부재로 고려 조정은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전승 최유엄 등이 충선왕에게 고려로 돌아와 달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충선왕은 나는 영경이 좋아 하며 고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충선왕에게는 또 순비라는 후궁이 있었는데요. 순비 역시 과부였습니다. 순비는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출신으로 중찬 허공의 딸이었는데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을 가서 3남 4녀를 낳았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과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308년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그녀를 맞아들였고 충선왕이 왕이 된 후에는 순비로 봉해지게 되었죠. 순비는 뭐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인 것도 아니었지만 원나라 황실과 인맥이 닿아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비의 딸이 원나라 황태자를 모시게 되었는데 아마 원나라에 바쳐진 공녀인데 황태자의 눈에 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비는 충선왕이 총애를 받는 숙비를 질투해서 자신의 딸에게 숙비에 대한 말을 했고 순비의 딸은 황태자에게 이 말을 전해서 숙비를 불러들이게 합니다. 숙비가 이 황태자 궁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중랑장 윤길보가 격구를 잘해서 또 태자궁을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자에게 간청을 해 숙비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11년 충선왕이 원나라 태후에게 부탁을 해서 원나라 귀부인이 머리에 쓰는 관, 그러니까 고고를 받아서 자신이 총애하는 숙비에게 선물을 합니다. 숙비는 이 고고가 자신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음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고를 쓰고 연회를 열었는데 이때 수많은 대신들이 연회에 참석을 해서 숙비에게 잘 보이고자 앞다투어 선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숙비는 왕의 총애가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원나라 공주라도 되는 양 원나라 복색을 하고 화려한 연회를 열었던 것이고 대신들은 숙비가 여는 이 연회에 참석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줄을 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숙비는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숙비가 충선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자 순비의 분노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충선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비 역시 고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순비 역시 이 고고를 쓰고 연회를 열었고 대신들은 또 우르르 달려가서 선물을 바치며 축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순비는 숙비에게도 자신이 고고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숙비는 앙숙인 순비의 연회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 순비가 숙비를 연회에 초대했는데 숙비가 오지 않네요 하면서 충선왕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충선왕이 겨우겨우 숙비를 설득해서 순비의 연회에 참석하게 합니다. 숙비는 순비에게 지기 싫어서 이 연회에서 옷을 다섯 번이나 갈아입었다고 하는데요. 순비 역시 지기 싫어서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연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편 충선왕은 원에서 고려를 다스리는 전지정치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충선왕의 뜻이 중간에서 왜곡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무는 체류 비용으로 해마다 포 10만 필, 쌀 400석을 원나라로 보내야 했으니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충선왕은 계속 원나라에 머무길 원했고 계속 고려로 돌아와달라는 상소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고려에서는 태자 감을 고려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충선왕 1310년 5월 태자 감과 그 측근 김우중을 죽이면서 이 움직임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자신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면 친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죽은 태자 감과 이후 충선왕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이 될 자신의 둘째 아들 강릉대군을 낳은 것은 개국대장공주가 아니라 의비라는 여인인데요. 몽골 여인으로 이름은 야속진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황족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현이 지은 용제 총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야사인 것이죠.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물 때 몽골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고려의 왕이 되어 고려로 돌아갈 때 사랑의 정표로 연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여인을 잊을 수 없었던 충선왕은 자신의 수행원 이재연을 보내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라고 명을 했는데, 이재연이 가보니까 사랑을 잃은 그 여인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쓴 시를 충선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재연은 충선왕에게 이 시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이재연은 그 여인은 술집에 가서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짓 보고까지 합니다. 충선왕은 이 보고를 믿고 너무나 화가 나서 땅에 침을 뱉고는 그 여인을 잊기로 맹세를 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충선왕의 생일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재연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땅에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말을 꺼냅니다. 이제 그제서야 품속에 품고 있던 여인의 시를 꺼내어서 충선왕에게 바치면서 여인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죠. 여인이 쓴 시를 읊어보면 한 송이 연꽃을 보내주시니 처음엔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가지를 떠난 지 이제 며칠 초췌함이 사람과 다름 없어요. 충선왕은 이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데, 만일 그때 내가 이 시를 보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경이 나를 위하여 일부러 다른 말을 한 것이니 충성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용제 총화에 등장하는 몽골 여인, 아마 야속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충선왕이 야속진을 무척 총애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애정으로 선택한 몽골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속진은 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신분 탓인지 왕비 대접을 받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고려 땅을 밟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신의 맏아들 왕감이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기도 어렵네요. 야속진은 1313년 7월 원나라에서 쓸쓸히 사망을 했고 그녀의 시신은 고려로 보내져서 장례를 치루었고 고려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례식에는 남편도 아들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당시 남편 충선왕은 원나라에 있었고 아들 충수강도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야속진은 죽은 뒤에야 의비로 추증되어 왕비의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충선왕 이야기로 돌아와서, 충선왕이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1차 개혁에서 실패를 맛본 충선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려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원나라의 제도를 보고 배운 충선왕은 고려의 풍속과 관행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원나라의 제도를 수용해서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방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문안서에게 주는데요. 이 문안서를 나중에 사림원으로 계칭을 해서 왕명 출납권까지 주어서 비서실 역할까지 하게 하죠. 이 사림원의 구성원들은 모두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해서 출세를 한 인물들이고 또 대부분은 지방 출신의 신진 세력들이어서 출신 배경은 약했지만 실력이 아주 뛰어난 선비들이었는데요. 충선왕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고 이들은 이후 신진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연법개혁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찰이나 권력층이 장악해온 이 소금 찌는 가마솥 연분을 모두 국가에 기속시켜서 그 수입이 국가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게 했고 또 권력층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충선왕이 고려를 기반으로 삼아서 원나라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지려는데 힘을 쏟고 또 원나라에 머물면서 전지정치를 했기 때문에 충선왕의 개혁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1309년 충선왕과 고려의 위기가 닥칩니다. 충선왕이 심양왕으로 책봉된 후부터 줄곧 이 충선왕을 공격해왔던 홍중희와 홍준경이 그를 또 공격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 형제는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길잡이를 해서 고려를 짓밟게 하는데 앞장섰던 홍보건의 손자로 이 홍씨 일가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 이들은 충선왕에 의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보복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들 형제는 원나라 조정에 고려 왕이 심양왕을 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예 이 고려국을 없애버리고 원의 행성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 원 조정에서도 고려를 원의 행성으로 만드는 일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환관으로 있던 방망고태가 나서서 이 위기를 막아냅니다. 방망고태는 흥성궁에서 원나라 황제 무종의 어머니인 수원 황태후를 섬기고 있었는데 황태후에게 홍중희가 고려에서 도망친 백성인 주제에 감히 방자하게 거짓말을 해 본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니 그제는 죽어 마땅한데 어찌 되려 왕과 대지를 해 시비를 가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황태후가 황제에게 홍중희가 간악한 입을 놀린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황제는 홍중희에게 장형을 내리고 유배를 보내버리면서 고려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312년 원황실이 충선왕에게 고려로 돌아가라는 명을 했는데 충선왕은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고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에 원나라에서 고려왕을 하든 심양왕을 하든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충선왕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자 충선왕은 왕위를 자신의 둘째 아들 강릉대군 왕도에게 넘겨주는데요. 고려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나 싫었나 봅니다. 1313년 제5년 만에 이 고려 국왕 자리를 양도해서 그의 아들 왕도가 충수광으로 고려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316년 심양왕 자리를 자신의 조카 왕고에게 물려주는데요. 충선왕은 왕고를 양자로 키웠는데 자신의 친아들보다 더 총애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요. 충선왕의 조카 왕고는 심양왕의 지위를 자신에게 물려준 것은 충선왕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니까 고려 왕위도 내 것이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 서로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갈등 이야기는 충수광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충선왕은 원나라 인종이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원나라 조정위를 총괄하는 우승상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자신은 그 자리를 맡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집에 망건당을 세워서 학문을 연구하고 불사에 참가를 하거나 원나라 여기저기를 순방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망건당을 통해 고려 신진사대부에게 이 성리학을 전파해서 새로운 싹을 틔우길 바랬던 것일까요? 고려의 학자 이재현을 망건당에 불러서 성리학을 익히게 했고 이 이재현의 제자가 이색, 그리고 이색의 제자가 정몽주, 정도전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충선왕의 절대적 지지자 인종이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시디빌라가 원나라 황제 영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충선왕의 입지는 흔들리게 됩니다. 고려 출신 환관 임백안이 모략을 꾸며 누명을 쓰게 된 충선왕은 지금의 티베트로 유배를 가게 되죠. 소달구지를 타고 반년이나 가야 하는 험한 유배길이었고 또 티베트에서는 보리가루를 먹으며 토굴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재현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서 개국대장공주의 남동생인 태정제가 충선왕을 유배해서 풀어주었고 또 2년 6개월 후 영종이 사망을 하고 태정제가 원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충선왕은 간수성 도스마로 옮겨지고 또 다시 대도로 와서 1325년 5월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충선왕 사망 후 그의 시신은 고려로 옮겨져서 덕릉에 안치되었죠.
원간섭기에 들어서 왕이 된 충렬왕, 고려인과 몽골인의 피를 반반씩 이어받은 충선왕, 이 두 고려 왕들은 원나라 부마국 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힘없는 나라 고려를 일으키지도 못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려 왕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